근데 이 보리, 새싹보리가 어떻게 대사증후군에 효능이 있는 거예요? 맞아요. 네, 이 바로 새싹보리에 함유된 이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 중에서도요, 이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에 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요. 이름이 바로 사포나린이라고 합니다. 네, 이 사포나린은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인 이 폴리페놀 일종인데요. 이 성분이 하는 역할은 간세포에서 당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.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.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이 새싹보리가 인슐린을 활성화시키고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요. 한 동물 실험에 따르면 새싹보리 추출물 투여군은 새싹보리를 먹지 않은 군에 비해서 혈당이 무려 39%나 감소했고요.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혈당이 10.2%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실제로 농촌진흥청 조사를 보면은 새싹보리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에 지방분해 효과가 35%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지방세포 크기가 10.4% 정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혈당도 낮춰주고 지방도 분해해주는 새싹보리 사포나린 꼭 기억하겠습니다. 새싹보리에는 폴리코사놀 성분도 아주 풍부한데요. 이 폴리코사놀은 중성지방의 생합성을 막고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. 이는 실제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습니다. 새싹보리 섭취군은 대조군 대비해서 중성지방은 10.4%, 체중은 8.4%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야. 또 폴리코사놀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. 쌀겨 100g당 폴리코사놀이 2.1mg 그리고 사탕수수 100g당 27mg 인데 반해서 이 새싹보리 100g당 폴리코사놀이 무려 342mg이 들었죠. 쌀겨에 비하면 160배가 많은 거고 사탕수수에 비하면 12배가 많은 거라서 우리가 폴리코사놀을 섭취하기에 알맞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몸신에서 경동맥의 죽종을 발견을 충격이 컸어요. 예, 네. 정말 꼭 필요한 식품이었네요, 저에게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여러분이 아시는 현미가 이 건강식으로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인데요.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춰줌으로써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의 하나인 혈압을 예방 관리하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새싹보리에는 현미의 약 16배에 달하는 가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, 중성지방, 콜레스테롤, 체중 관리는 물론이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